어제도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미국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 여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미국을 떠올리면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긴 달라요. 한강을 보면 재밌어요. 한강이 재밌단 말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보면 벌거벗고 뛰어들었던 홍식 씨 생각이 나니까요. 한강은 역사의 강이니 도도하게 흐르니 그런 판에 박힌 이야기는 흥미가 없어요. 저에게 한강은 홍식 씨가 벌거벗고 뛰어든 강이에요. 아예 이름을 김한강으로 바꿔버릴까? 좌우간 홍식 씨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지 마십시오. 왜요? 아직 제가 잉글리쉬를 마스터 못했거든요. 잉글리쉬 마스터 하면 같이 가시죠. 들어가서 한잔 하실까요? 좋아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아까 경란 씨는 한강을 보면 벌거벗고 뛰어든 제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전 웨이터를 보면 항상 옛날에 제가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술집 웨이터 생활을 꽤 오래 해봤었거든요. 어머,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반말하는 손님과 싸우다가 직장도 여러 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 웨이터를 보면 반말을 못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어려도요.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한강에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죠. 왜요? 산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힘들었으니까요. 강변에서 강 건널 바라보면 차량의 불빛들이 꼭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사랑의 고통이니 아픔이니 하는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건 그 시절의 배고픔에 비교하면 어쨌든 배부른 소리니까요. 그럼 저하고 헤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아파하시지 않으시겠네요? 그건 다릅니다. 아플 겁니다. 어쨌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현재예요. 동감입니다. 미안하지만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건 나중에 따지고 잠깐 나가지. 안 돼.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아니에요, 홍식 씨. 가만 계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10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아, 왜 이래? 어디로 가자는 거야? 글쎄 따라와 봐. 아우 싫어. 여기서 얘기해. 난 여기서 얘기 못해. 따라와. 아, 이 손 나. 타. 아 싫어. 바람은 타. 아, 나 내릴 거야.